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찾으셨나요? 저희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에서는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교보 추천, 테마 전략, 업종 전략, 대가 전략과 시장 전략까지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활용한 투자가 윈케이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그 성과 분석까지 꼼꼼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백테스트는 과거의 수익률, 모이트자는 전략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실제 투자는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은 그 시점마다 성과 분석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제 투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보증권 윈케이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다이렉트 인덱싱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만든 후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투자가 시작됩니다. 내 전략을 실제 투자로 발전시키려면 자문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자문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보증권 종합매매계좌가 우선 개설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계좌가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간편하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성향이 위험 선호형 이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자문계약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전략을 실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자문계약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셨다라고 한다면 신규 전략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먼저 계약할 계좌를 선택하시고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객 확인 사항을 꼭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문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신규 전략을 등록해야겠죠. 내가 만든 전략으로 주문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전략을 확인하고 일괄 주문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전략에 대한 종목명, 목표 비중, 예정 금액, 예정 수량까지 싹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시에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내가 정한 비중대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 계약 현황 메뉴에서 평가 금액, 수익률, 평가 손익 금액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기간별 계약 수익금 추이, 전략 상세 정보, 포트폴리오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사후 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은 고객이 설정한 주기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자산별 비중을 목표 비중으로까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없음,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나의 투자 목표에 맞춰서 효과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에 대한 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는 더 쉽고 간단하죠?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투자였는데 이렇게 길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전략대로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투자의 길이겠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사용법 어떠셨나요? 저희 교보증권은 앞으로도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